혹시 자기 얼굴에 점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점이요? 점. 아, 그래서 알 수 있을까? 네. 자, 그럼 왼쪽 볼에 있습니다. 아, 있네. 딱 있네, 딱 있네. 세 분 두 분 맞추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 있으시는 거 있네요. 어, 있네요, 있네요. 세 분들이 세 개는 맞추셨어요. 아, 세 개는 맞췄어요. 그럼 과연 이 점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점의 의미. 네, 의미가 의미. 있어요. 저희가 관사학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온유 씨로 가볼까요? 네, 온유 씨. 온유 씨. 네. 자. 왼쪽 볼이. 자, 이성에게 인기를 어필한다. 눈웃음 날리고. 자, 이것 봐, 이것 봐, 끼부리네요. 오늘 씨, 여자분들에게 인기 많은 편입니까? 저는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요. 귀엽게졌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눈웃음도 네. 날리고 막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보면 본인이 모르는 분들이 좋아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위 친분들, 지인들은 안 좋아하고요. 아이 없는데 뭔가 네. 설레어하고 이런 분들이. 아, 그러니까 오뉴 씨는 상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소리가 좋다. 내 주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위 분들은 정말 친구로서. 아, 예. 최근에 대시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어, 진짜? 없어요? 네. 약간 어 너무 좋아요. 맞을 뻔한 적은 좀 있는. 대시로. 아, 맞을 뻔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복수형 대시가 들어올 뻔했다고. 예. 복수형 대시가.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씨 왼쪽 입가 확실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 금방 실증을 낸다. 아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 말도 끝나기 전에 정답. 키씨 네. 진짜 그래요? 좀 실증을 좀 빨리 냅니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이제 실증을 줘? 예를 들면 제가 순간순간 뭐에 빠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느 날은 기계에 갑자기 빠진다든지 그러면 금방 몇 개 이렇게 사고 다른 취미로 넘어온다든가. 아, 어느 날은 기계에 뭔가 못 사는 거지. 어느 날 뭐 갑자기 요리를 좋아하게 되면 네. 정말 이름도 모를 만한 그런 향신료 같은 걸 많이 산 다음에 파이야 같은 거요? 요리를 예. 갑자기 그만 그 향신료는 그대로 그냥 집에 있는 미관용으로 조금 써놓고 미관용으로 네 미관용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네. 어디다 설명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는 거 많았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해봐 얕고 넓게 네. 어, 얕고 넓게. 넓게 아니 그럼 여자 뭐 이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뭐 3시간 반에 헤어진 경우나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저는 참신한 질문 좋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곤란한 적은 없어요. 여자를 만나세요. 대화가 잘 되는 네.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이성관계는 더 좋네요. 네, 꺼리가 네. 많으니까. 꺼리가. 아, 전문 용어죠. 꺼리가 예. 많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올필 토크 한 분만입니다. 한 분만 더. 자, 일단요. 예. 이걸로 다른 분들을 뭐 올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뭐 내용을 이제 들려주시면 되고요. 올킬에 성공하는 멤버들에게 그 이미지 초콜릿을 저희가. 자, 초콜릿.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본인의 내가 이건 멤버들보다 낫다 이걸 그렇죠. 때 이겼을 경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만약에 어, 저 친구 말이 맞아 어, 저 친구가 제일 잘해 그러면 이제 아래로 하시면 되고 내가 더 잘해 그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키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 어 나는 팬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를 가장 많이 했다. 키스를 가장 많이 했다? 잠깐만. 어, 이게 뭐지? 팬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를 많이 했다. 지금 해도 돼요? 설명. 아니 지금은 지금 해도 지금은 참아주세요. 팬들 지금. 저기 계시는데? 아 지금은 참아주세요. 예. 무설명해도 좋아요.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면 네. 됩니다. 이거, 하나, 내가 더 많다 하시는 분은 위로. 셋. 오? 오? 있어요? 해봤어요? 아니 안 했으면 내려야죠. 아니 키씨가 올킬 맞다 하면 아 올킬 맞다. 네. 맞다 죄송합니다 게임 네? 이해를 늦었네요. 네. 맞다? 맞아요. 아, 아 맞다고요? 그러면은... 아, 키씨가 맞다고요? 키군이요 네. 아주 키스를 그럼 밑에죠. 맞아 밑에 아니면 올리지 않는 거야. 연습 게임이에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키군보다 아니 바보들 지금 공감하면 안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한다 아니면 뭐 다른 멤버가 더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자, 아, 좋습니다. 다 인정해요. 초콜릿 하나 지금 킵해볼게요. 자, 다음 태민 씨로 가요. 태민 씨? 후설명 없나요? 어, 후설명 없어요. 후설명 없어요? 아니, 그치? 뮤지컬 되게 많이 했었네. 뮤지컬에서. 아니요, 태민 군 뮤지컬에서. 그럼 저는, 아, 그 누구보다 키스를 부른 입술입니다. 아,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다? 이거 인정하시면은 밑으로요. 자, 지금 입술이 이제 보이고 있죠? 자, 하나, 둘, 셋!
아 아니다. 내일술도 키스를 부르는데요? 정용군, 오뇨군 입술 보세요. 태민씨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희 4번 카메라 보고 한 번씩 입술 자랑 한번 해볼게요. 입술 자랑. 입술 자랑. 자 하나 둘 셋. 시작. 입술. 키스를 불러. 난리 났어. 팬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턱이 돌아갔어요. 또 도전하실 분은 오뉴씨를 한번 해볼까요? 오뉴씨 도전. 오뉴씨 도전. 우리 또 샤이니의 또 매니저분들과 네. 이 스태프분들이 키시의 해명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예, 그 키스를 많이 한 게 어떤 뮤지컬 부분에서? 작품 안에서 보니 클라이드라는 네, 격렬한 사랑을 나누는 씬이 많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보시다가 나가시나요? 그 소리가 들려요. 관객석에 소리가 들려요. 근데 키스를 할 때마다 애써 참으시는데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키스씬 있을 때마다 충격을 좀 받으셨겠네. 팬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게, 네. 뮤지컬 그 한 소절을 한번 네. 충격 받으신 팬분들에게 약간 이렇게 위로차 좋아요.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시작. 예쁜 미소를 가진 보니 내게 찾아온 행운. 본인이 부르면서 아니, 본인을 부르면서 이런 다음에 키스를 해요. 아 이런 다음에 아, 키스를 딱 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솔지 씨 한번 재현 한번 해볼래요? 아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좋은데 지금은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보냈어. 미쳤어. 아 자 일단 오뉴 씨. 나는 멤버 중에서 가장 타령을 잘한다. 타령이요? 타령. 자 하나 네. 자 하나 둘 셋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최원유 씨 죄송합니다. 인정. 하나 요거 요거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노래를 갑자기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예. 요거 요거 오니 없이 오니 아, 너무 웃겨서 나는 하나 둘 셋 다 헌물 아니 기선제압 기선제압 혹여 누가 들까 봐 예, 예. 자 그럼 요거 인정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인정해요. 인정 좋습니다. 아니 아니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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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어있어요. 좋습니다. 화면으로 볼까 약간 치킨 같네요. 그래요. 오니 씨 키시 성공.